빌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간만에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3개동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위치적으로는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청량리, 고대역, 제기역까지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고요. 학세권, 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인근에 다 위치가 되어 있는, 정말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은 그런 신축 빌라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시다시피 청량리 논수화물시장, 동도시장, 뭐 양육시장까지 다 인근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병원부터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뭐 밖으로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내부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그 주차장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주차장은요, 이렇게 1층에 필로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차단바가 다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외부 차량에 대한 분출입은 불가하시고요. 100% 일렬 주차로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깔끔하게 지금 주차장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그런 현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3룸 타입 정남향집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전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키 큰 장 세 칸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겉에는 이제 하이그로시로 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밑에는 하부수용 시공돼 있어서 매일 신는 신발들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간에 또 매립선반을 이렇게 알뜰하게 두 칸으로 해서 또 만들어 주셨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캔바보드에 화이트 톤의 캔바보드로 해서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으시고, 정면에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골드톤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들어가시면 돈 많이 버신 집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내부 구조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 보이는 그런 집 구조시고요. 밑에부터 앵글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이런 느낌의 거실이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들어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남향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거실부터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이쪽에 아트월 쪽은요, 귀향코 타일로 해서 포쉐인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벽걸이 TV 놓으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는 템바보드, 화이트 톤의 템바보드로 해서 마감을 해주셨어요.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편한 대로 소파는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소파는 네 자리 정도가 나오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천장 위쪽은요, 이렇게 우물형 사각형의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마무리를 져주셨고요. 그 다음에 매립등, 매립등을 좌우에 세 개씩 준비를 또 해주셨네요. 앞쪽에 보시면 LG센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소화전도 준비가, 스프링클러도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힌펠 전열교환기 아시죠? 공기순환기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부에 이렇게 통창으로 해서 느낌있게 시공을 해주셨고, 동강거리가 남영이라서 뻥 뚫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강거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면 이 밑에 쪽이 주택가고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충분히 1조권의 햇빛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런 남향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앵글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보면 전면부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전실이 구성되어 있으시고, 이쪽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고, 욕실 메인 욕실 하고요, 이쪽으로 또 방이 또 구성되어 있고, 주방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주방 부분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주방은요, D자 동선의 위쪽에 D자 식탁, D자 주방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밑에 또 단차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의자 한 2개 정도 놓으시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무릎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시공을 해주셨고, 또 안쪽에 보시면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또 해드렸어요. 위쪽은요, 화이트톤의 하이글실에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밑에 쪽은 약간 밝고 화사한 베이지 톤으로 해서 또 하부장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3구 하이라이트로 쿡탑을 준비해 주셨고, 이쪽에 전자레인지도 박스 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전자레인지 놓으시고 박스 위에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대형 싱크볼 준비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이 주방은요, 공간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냉장고가 하나 들어간 자리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그거는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베란다 쪽에 놓으시고 이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방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침실 원이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각 방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다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안방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안방을 시공을 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밑에 쪽도 앵글 한번 잡아 드리고요.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리면 이쪽은요 3480이 나오시고요, 11자가 좀 넘으시죠. 네, 이쪽에서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리면 여기는 3260이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드레스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붙박이장을 11자 정도의 붙박이장을 시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침대는 넉넉하게 이쪽에다가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안방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깔끔하게 또 시공을 해드렸고요. 부부욕실 설명 드릴게요. 부부욕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구성되어 있으신데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 걱정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 앞쪽에서 샤워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코노선만 하나 준비되어 있으시고 세변기, 양변기 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 준비되어 있으시고 유리골 준비되어 있는데 일자 선반이 없어요. 그거는 들어오신 분이 준비를 하셔서 이용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공간도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히 이쪽 앞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침실 안내 드리면요, 이런 공간이시고요.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앵글 한번 잡아 드리고요. 밑에는 화이트톤의 강마루로, 방들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거실하고 주방 쪽은 타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려야 되겠죠. 들어가는 폭 뭐 사이즈 재봐 드리면 여기는 2580 나오시고요, 상당히 괜찮게 나오세요. 이쪽에서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리면 여기는 2230,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배치를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침대를 놓으시고 책상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서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란다 부분 안내 도와드릴게요.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참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창도 큼직큼직하게 지금 만들어주셨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반차 시공되어 있죠. 밑에 바닥, 물청소 바닥 가능하시고요. 앞쪽에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다 올리셔도 돼요. 여기 수전 보시면 수전이 위, 아래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개 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른 공간 설명 드릴게요.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은 침실 2와 침실 3 중간에 지금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보시면 전면부에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으시고요. 여기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통합 샤워기 준비를 해주셨고 코노선반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목욕용품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 대형 유리 수납장 이렇게 유리 거울로 준비해 놓으셨고, 세변기, 양변기 준비해 있고, 그 다음에 바닥과 밑에 바닥 부분도 타일로 미끄럼방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으신데 여기도 튀김 방지하는 샤워 파티션은 들어오시는 분이 원하시면 시공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메인 욕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방보다 훨씬 더 크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앵글을 한번 잡아 드리고요. 밑에도 역시 화이트톤의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벽지는 화이트톤에 또 벽지라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게요.
여기는 사이즈가 2440 나오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들어가는 폭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여기는 3360 나오세요. 들어가는 폭이 11자가 넘게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아이방, 뭐 자녀방, 뭐 어르신방, 서재 다 이용이 가능한 그 정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3룸의 청남향입니다. 여기는 3개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동대문구 청량리 쪽에서 요즘으로 나오는 사이즈의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3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얼른 전화 주셔서 네, 좋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